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옆에 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미모아 그 방송, 라이브 방송이 지금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약속이 됐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킨 거여가지고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제가 끝내볼게요.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다들 그거 보고 계실 줄 알았어요. 다들 그거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어차피,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볼 테니까. 둘다 듣고 계신다고요?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열정이 대단해. 자, 그래서 한 분씩 들어오실 거니까, 아, 제 손톱이 왜 이러냐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교육한다고 제 손을 대줬다가, 이제 제 손이 이렇게 빨갛게 지금 발려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손이 왜 그러냐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우와. 엄청난 열정이시네요. 자, 오늘 아트. 귀여운 아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빨강이랑 노랑이랑 초록이랑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필름 중에 20A 머니 이런 색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같이 배우시는 원장님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양을 많이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자, 빨주노초파 남보처럼 약간 그런 색깔이 필요해서, 어디로 왔노? 아이고, 화면 밖에서 자르고 있었네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필요해가지고, 색깔을 제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잘라보고 있어요. 자, 옆에 방에 지금,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 제가 또 빠르게 할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은색을 먼저 우리 병젤 말고 통젤로 좀 발라볼게요. 왜냐? 통젤이 훨씬 더 힘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베이직 실이 좋으시면 베이직 실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이렇게 통젤로 바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베이직 실을 사용한다는 건이 은색을 깔고 나서 바를 때 베이직 실을 써도 더 좋다는 얘긴데,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베이직 실을 쓰면 좋긴 하지만, 통젤 같은 경우도 큐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아이로도 필름을 얼마든지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색을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발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붙여볼게요. 빨간색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빨간색 빨간색을 하나 더 붙일까요? 다 붙여지 안 붙여질 것 같기도 하고. 필름은 저보다 더 얇게 잘 자르실 거니까 얇게 자르시면 더 좋아요. 빨주, 노랑색. 은색이 살짝 보여도 돼요. 필름이 살짝 돌아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필름을 일자로 붙일게요. 빨주 노초 파하고 보 이렇게 하나씩 넣으니까 다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일자로 잘 정렬을 해가지고 붙여볼게요. 어차피 위에 색깔을 덮을 거라서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붙여줄게요. 무지개 아트 같죠? 자, 이렇게 접시고, 이렇게 붙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거는 큐어를 좀 오랫동안 좀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큐어가 안에까지 쏙쏙쏙쏙 될 거니까. 그러니까 베이직 실을 쓰셔가지고 큐어를 하셔도 되고요. 베이직 실을 만약에 안 쓰셔도 통젤 같은 경우는 큐어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통젤을 좀 도톰하게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시면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큐어를 좀 오랫동안 해볼게요. 그래서 병젤에다가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많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젤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발이나 이런 아트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좀 저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큐어가 조금 잘될 때까지.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가로로 붙이는 것보다는 솔직히 세로가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떼볼까요? 자, 큐어가 잘 됐죠? 네, 큐어가 이렇게 잘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이나 앞에 프리엣지 같은 부분에는 우리가 살짝 안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줘야지 되죠? 필름을 좀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 필름을 이렇게 깎았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프리엣지 부분이 뜨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필름 같은 경우는 꼭 끝을 깎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를 붙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바를게요. 베이직 실을 발라서 사이사이에 필름이 잘 붙을 수 있게. 은색이 조금씩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은색 조금씩 보이는 거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패디에 하면 되게 예쁘죠?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 완성이 될 만한 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름에다가 한번더 베이직 실을 조금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가쪽까지 깨끗하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필름 아트 할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젤이 조금 보이게 약간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유지력에도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메워 버리시면은 사실은 필름은 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떨어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지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사이사이에 좀 띄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유지력도 좀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잉크젤이나 약간 요런 거 있죠? 잉크젤 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 미러 파우더 이런 것도 사실은 젤이 아니잖아요. 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젤이 중간중간에 조금 비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인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베이직 실을 두번 정도 바르고 그런 다음에 닦아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니까 닦아줄게요. 그래서 미경화는 닦아주시고, 그래서 매번 닦아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사실은 어떤 걸 그려도 다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어떤 걸 그려도 다 예쁘긴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거죠. 이 통젤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좋고, 병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묽어서 옆에 채우기가 좋으니까, 고정력 있는 아이를 그려놓고 얘로 이제, 발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하트를 그릴 건데 이 보라색까지 보이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보라색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트를 그려볼게요. 스피들리 하죠? 자, 옆에까지 쭉. 살짝 대충 그려주고, 뭐, 별, 이런 거 그리셔도 예쁘고요. 요거는 20A번이에요. 20A. 원장님 혹시 없으시면 주문 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대충. 그려가지고 얘를 약간 라인 정리를 해줄게요. 아, 얘가 여기가 조금 안 예쁘네요. 여기 조금 지울게요. 여기 빨강이 좀더 많이 보여야지 예쁠 것 같아. 빨강이 좀더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트를 그릴 때 여러 방면으로 이 컬러들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트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사실 제가 구름을 그릴까? 그랬거든요. 구름? 그래서 구름 그리는 게 예쁠까? 이랬는데 구름보단 얘가 더 예쁠 것 같네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고 끝에 뾰족하게 할까요? 그게 예쁘려나? 막 대충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병젤로 맞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예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병젤을 짜요. 옆에다가 병젤을 짜서 얘를 가지고 이제 옆에 라인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통젤이 고정력이 있고 병젤은 이렇게 묽어서 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끄집고 와서 발라주는 거. 여름에 패디에 하기 되게 괜찮겠죠? 진짜 이 약간 한 7분 만에 생각해. 7분 만에 생각한 아트. 사실 아트는 아이디어거든요. 내 손에 기술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니까. 라인은 예쁘게 그려주시고, 여기 가슴 골처럼 파인, 이게, 그게 되게 뾰족하게 들어가줘야지 하트가 예뻐요. 그래서 둥그스름한 이런 하트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뾰족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필름 안 보일 수 있도록 잘 메워주시고, 얘 있는 양으로 라인까지 잘 숨겨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통젤 안 굳혔죠? 굳히면 안 되죠? 왜냐? 턱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젤이 이렇게 숭숭숭숭 안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계산이 되셔야지 네일이 재밌어요. 재료 활용도 잘 되고.
제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성격이. 아유, 4차원 이런 건 아닌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좀 아트를 보여주려고 하고, 기법을 보여주려고 하지, 저희 재료를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기술? 그러니까 우리 제품으로 할수 있는 제품의 묘미를 보여주는 거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 있고, 제품을 부각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네일 하시는 분들 안 늘어요. 그래서, 필수고도 없네? 베이직실 없네? 약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안 늘거든요. 짜잔! 귀엽다. 그죠? 이렇게. 패디에 이렇게 양쪽에 하면 되게 예쁘겠어요. 하고 옆에 양쪽은 다 레인보우로 발라주고 아니면 흰색만 발라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네. 앞에 저희 같이 여기 배우시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시죠?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시는 건가? 항상 라이브 방송할 때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다니시는데, 대단하시죠? 남편보다 저를 많이 본대요. 풍선 그려도 예쁘겠다. 풍선. 풍선 그려도 진짜 예쁘겠다. 아까 전에 제가 원장님 그리는 게 제가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뾰족한 부분을 먼저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리는 순서를 이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끝나죠. 자. 요렇게 하나의 아트가 완성이 됐어요. 귀엽다, 맞죠? 그래서 풍선도 그려도 되고, 하트 그려도 되고, 저기, 그거 뭐야, 저기, 선인장 뭐 이런 거 그려도 예쁘고, 결대로 나오는 그런 아트들은 다 예쁘니까, 여러 가지 한번 그려보시면서, 빵실하니 귀엽죠? 자, 그래서 옆에 지금 아미모아, 그 클래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또 넘어가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원장님들도 제거 보느라도 너무 늦어지면 또못 배우시니까 넘어가셔서 보시고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바이바이.